있으니 이것의 유형은 우선 경적분으로 놓고 진행을 하겠습니다. 자, 두 함수 fx와 gx의 그래프가 세 점에서 만났는데 그 좌표 각각 마이너스 1, 0, 1이에요. 자, 그러면 조건가를 한번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과연 뭘 의미할까를 생각해보니까 이런 얘기예요. 그냥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교점이 몇 개? 하나, 둘, 셋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. 자,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? 한번 써보겠습니다.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, 0, 2라는 소리니까 이 이야기는 조건 칸은 이렇게 쓸 수 있어요. 방정식 fx equal gx 방정식의 서로 다른 해가 바로 마이너스 1과 0과 2라는 소리입니다. 이 이야기는 다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. 왼쪽 좌표로 다 몰아넣겠습니다. fx-gx equal 0이라고 하는 0이라고 하는 이러한 x에 대한 방정식의 해가 역시 마이너스 1과 0과 2예요. 이러한 이야기는 얘를 하나의 큰 x에 대한 식으로 보시면 fx-gx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쓸 수 있겠네. x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0이 나오고 0을 넣었을 때도 0 나오고 2 넣었을 때도 0 나오는 거니까 x 플러스 1 x, x 마이너스 2 이걸 인수로 갖는다는 겁니다. 그리고 여기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냥 미지수 a라고 둘게요. 자, 보시면 실제 이렇게 나오는지 한번 검증을 해보면 매우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. fx와 gx가 둘 다 x 4제곱의 개수가 1이라고 했어요. 즉 무슨 말이냐면 fx가 x 4제곱 더하기 gx가 x 4제곱 더하기 뒤에가 막 붙어있다 이 말이죠. 이걸 뺐더니 최고창들이 고맙게도 사라져요. 그런 다음에 뒤에서 기다리고 있는 3창들의 3창들 그 이후가 정리가 되면 이렇게 나온다는 소리입니다. 됐어요? 그래서 뭔가 미지수가 많을 줄 알았는데 주어진 가의 조건을 이용하니까 미지수가 하나만 나오게 되네요. 자, 결국엔 이 문제는 미지수 하나를 구하면 되는 문제입니다. 됐나요? 자, 조건 나를 한번 볼까요? 조건 나는 뭔지. 자, 조건 나 보겠습니다.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fx dx가 4.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gx dx가 11이에요. 자, 눈에 띄는 건 적분 구간이 똑같습니다. 적분 구간이 똑같다는 소리는 정적분의 성질에 의해서 이걸 정리하면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fx 마이너스 gx 이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소리죠. 이건 성질에 의하면 인테그랄 fx dx 마이너스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gx dx가 되니까 즉 이것을 왼쪽으로 다 몰아넣고 뺀 것과 같죠. 자, 그래서 4에서 11을 뺀 거니까 결과가 얼마가 나와야 돼요? 바로 마이너스 8이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걸 이용하자 이거죠. 왜? fx minus gx를 좀 전에 구해놨잖아요. 미지수 a만 알면 되는 식으로 얻어졌습니다. 그래서 조건 나를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네요.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a, x 플러스 1x, x 마이너스 2를 넣어주면 되는데 어차피 이제 피적분 함수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인수분해 되어 있으면 별로 도움이 안 돼요. 그래서 여기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여기는 a에 x로 묶이고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x가 되어 있으니까 한 번만 더 할게요. x의 3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이렇게 나와도 되죠? 됐습니까? 자, 그걸 그대로 넣어주는 거라고요.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a x3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dx 이 결과가 마이너스 8. 자, 정리하시면 자 a 바깥으로 다 꺼내놓고 자 4분의 1의 x4제곱 마이너스 3분의 1의 x3제곱 마이너스 x제곱 0, 2. 그러면 여기 2 넣어보세요. 얼마입니까? 2의 4제곱이 16이니까 4 마이너스 3분의 8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분의 8 a가 나와요. 그게 바로 얼마라고요? 앞에서 마이너스 8이라고 했죠. 자,
이걸 정리하니까 A가 얼마란 걸 알 수 있습니까? 3이란 걸 아네요. 즉 A가 3이니까 자연스럽게 얻게 되는 게 바로 뭐예요? fx, gx 각각은 모르지만 fx에서 gx를 뺀 결과는 바로 3 곱하기 x 플러스 1 x, x 마이너스입니다. 물론 이걸 바로 대입할 수도 있지만 이걸 이용할 거예요. 왜냐하면 우리가 구할 게 뭐냐면 f3-g3이에요. 어차피 여기다가 3을 대입할 거니까 이게 좀 더 편한 방법 같아요. f3-g3이에요. 자, 3. 자, 3 대입하니까 4예요. 3 대입해요. 1 나와요. 따라서 정리하시면 얼마? 9, 4, 36이 되겠습니다. 됐나요? 이렇게 해서 36이라고 하는 값을 우리가 얻게 됐습니다. 자, 정리해보면 어떤 거라고 최고치한 개수가 1인 사차 함수가 주어졌어요. 이 조건과 잘 해석해야 돼요. 이걸 선생님이 이야기한 대로 방정식으로 놓고 방정식의 세 근이다. 세 근이 주어지면 그걸 주어져 있는 fx-gx로 다 몰아넣고 그 인수를 세 개를 갖는다라는 것만 빨리 정리하면 미지수가 확 줄어들게 됩니다. 아시겠어요? 자, 그렇게 해서 미지수 하나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 나를 보니 자, 이것도 항상 팁이에요. 적분 구간이 0부터 2까지로 똑같지 않습니까? 그럴 때는 바로 정적분 성질을 이용하면 계산 결과를 하나 찾아낼 수 있습니다. 그렇게 해서 A값 찾으니까 마지막 F3-G3까지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. 됐죠? 자,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. 28번 문제입니다. 자, 그림과 같이 무리함수 Fx, Fx 이퀄 루트 X 그래프와 Y 이퀄 X에 만나는 두 점 중에서 쭉 설명들이 돼 있어요. 자, 지금 여기에